funny. We're going to do it, man. It is. That's right. 제가 Just Walking 채널을 만들어서 영국적인 어떤 풍경들을 제가 영상으로 부족하지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호수 지방에서 산에 오르는 모습을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봐주셔서 고맙고요. 반강제적이든 협박으로든 아무튼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첫 번째 영상이 아무래도 기억이 많이 남죠. 왜냐하면 그 안개가 걷히는 모습을 찍으려면 새벽부터 올라가서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너무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감동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두 번째로는 뭘 올릴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근데 오래전부터 제가 가고 싶은 곳이고요,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고, 여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이분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분이 아닐까. 여왕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에 가서 그 근처에서 한 4시간 정도 하이킹도 하고, 또 그분도 뵙고, 그게 어디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자, 우리 한번 그분을 만나러 갑시다. Go!여기는 호어스타운입니다. 상점들이 있는 메인 스트리트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아침에 비가 오고 구름이 많이 낀 좀 쌀쌀하고 바람도 불고 전형적인 영국 날씨인데요. 다행히 가끔가다 햇살이 나오고 있어서 가을로 접어드는 괜찮은 날이네요. 요즘은 여행을 하면서 지역 정보들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구글만 서치해도 너무나도 잘 설명해주고 실시간 업데이트도 잘 돼 있고, 그런데 현장에 가서 걷고 그 느끼는 것을 아무래도 그 지역을 여행한 사람들만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 브론테자매 마을 호어스는 런던에서 차로 넉넉 잡아 5시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작은 동네지만
1년에 1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브론테 자매들이 쓴 소설의 영감들을 얻고 찾기 위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브론테 세 자매 하면 대표작 제인 에어를 쓴 샬롯 브론테, 그리고 폭풍의 언덕을 쓴 에밀리 브론테, 애그니스 그레이를 쓴 앤 브론테, 물론 이 세 자매보다 두 명의 언니들이 있었지만 일찍 죽었고요. 알코올 중독자였던 남동생도 있었습니다. 이 세 자매도 슬프게도 오래 살지 못하고 단명을 했죠. 이 세 자매 이야기는 BBC 방송으로도 제작된 것들도 많이 있고 오래전에 영화로도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이 타운 분위기는 코치월드와 약간 비슷한 느낌이네요. 돌로 만들어진 집들, 돌을 깔아 만든 좁은 길, 특별히 마을 위로 제가 좋아하는 브론테 하이킹길이 한 4시간 정도 어떤 걸을 수 있게 이 서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는 제인 에어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샬롯 브론테가 소설로 소설로 만들어낸 제인 에어를 통한 여성의 캐릭터,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아름답고 수줍고 남자들에게 의존적인 여주인공들이 대세였는데, 제인 에어를 통해 이쁨보다는 격정적이고 의지가 강한 독립적인 여성이 전면에 등장하는 획기적인 소설이었습니다. 그 당시 보수적인 사람들은 여자 주인공이 굽힐지 모르는 자의식과 남자들로부터 독립적인 사고방식을 추구하는 것에 많이 반감을 가졌다고 해요. 이러한 여성상은 당연히 현대인들에게는 당연하고 표준이죠. 제인 에어 소설에는 너무나 많은 명언들이 있습니다. 한번 구글로 찾아보시고요. 제가 첫사랑이라고 했지만 남자지만 제인 에어 소설은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 소설에서 제인 에어가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오면 그 환경에 순응해서 자신의 길을 잃지 않고 자신의 길을 찾고자 했던 제인 에어를 보면서 저도 현실에 순응하지 않고 제 자신을 찾아가는 일들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벌써 마을로 거의 다 내려오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박물관에 한 사람씩만 한 공간에 들어가 밀어내기 식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거의 3시간을 박물관 안에서 보낸 것 같아요. 앞에 분들이 얼마나 꼼꼼히 읽고 보고 하시던지 시간이 많이 트래킹하기에 시간이 많이 모자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저는 빨리 트래킹을